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을 이용하다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헬라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특별히 중간기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중간기는 바로 시작과 구약, 신약과 구약 사이의 기간이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않은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시대,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기를 이해해야 신약 성경을 또한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잃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성전을 짓기만 하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성전에 바로 제2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을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지만 도대체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여전히 그들의 삶은 가난하고 핍절했기 때문에 제국들은 이방 제국들은 짐승의 제국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역사와 성경 이야기 포인트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페르시아 전쟁 이후 그리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는 승전국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는 이후에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을 맺고 기금을 모아서 우리는 전쟁을 대비하자. 그렇게 연설,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공금을 모아서 이것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는 등 횡령을 일삼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주요 연맹체제였던 그리스 국가들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 하나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포네소스 동맹. 이 두 동맹이 몇십 년간 서로 내전을 벌이게 되면서 그리스 지역 전체가 화재, 초토화 되게 됩니다. 많은 소모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1차 전쟁, 10년간 소모전을 벌이다가 2차 기간에는 휴전 기간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한 번씩 영화에서 보는 그 스파르타식의 교육, 그 스파르타가 바로 이제 전쟁 국가로 전환을 하게 되죠. 노예들이 농사를 짓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군인이 되는 군사 국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파르타가 이기긴 이겨요. 스파르타가 다 이기지만 그러나 결국 승자 없는 전쟁, 모두가 몰락해 버리는 그런 결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그리스가 그렇게 내전을 벌이면서 힘을 빼고 있는 중에 위쪽 그리스 북쪽 지방의 마케도니아에서 바로 필리포스 2세, 빌립보 2세가 새로운 신의 혜성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테베에서 잡혀가서 테베에서 인질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는 군사 전술 중에 바로 기병 4.2m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유럽식 장창 밀집 보병 팔랑크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동방식 기병술과 이 팔랑크스를 결합하게 되죠. 그래서 군사 퓨전 혁신을 벌이게 되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대군 군사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형태였지만 필리포스 2세는 이 두 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를 선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군사 혁신과 함께 바로 크레니데스 지역에서 금광을 발견하게 되고 많은 용병들을 모아서 그리스를 통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338년에 그리스를 통일을 하게 되고 고린도 지역에서 빌립보 2세는 페르시아를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스 동맹이여 페르시아에게 복수를 하자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동방 지역까지 자신의 속국으로 삼을 그런 야망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 뒤에 BC 336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필립보 2세가 암살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의 아들 때문이다. 뭐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을 다 정복해버릴까봐 두려웠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부친의 용맹수를 그대로 빼어박은 그런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무식하지만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철학에 심취하였고요. 한 가지 일화에 의하면 수산성에서 발견한 그 보비압에다가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책을 보관하여 다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에 갈 때마다 알렉산더는 대도서관을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죠. 자, 그렇게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의 전도사였습니다. 이 헬라 문화를 온 세계 가운데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 공포 정치를 통해서 다 섞어버리고 바벨로니아는 엘리트만 뽑아서 자기 나라에 데리고 와서 제국 집중주의적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이어지는 페르시아는 관영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이제 제국주의 정책이 점점 진화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이 헬레니즘, 헬라를 동방 전역에다가 뿌리고 전파하고 전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과 이 속국의 동방 지역 여인들이 함께 결혼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렇게 문화로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펼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온 이 동방과 서방 지역이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나 시시한 죽음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BC 327년에 인도까지 가서 종군겁으로 회군을 하게 되고 돌아온 길에 바벨론 지역에서 원인모를 질병으로 33세에 323년에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원인모를 열병으로. 자,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이렇게 부하들에 의해서 동방과 서방의 지역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차차 내전을 통해서 셀류쿠스 왕조가 대부분의 왕조들을 다 집어삼키게 되고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류쿠스 두 개의 왕조만 남게 됩니다. 자, 셀류쿠스 왕조는 안티오쿠스, 바로 시리아 지역에 안티오쿠스의 수도를 건설해서 프톨레마이오스를 압박하게 되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렇게 이집트를 거점을 하고 있습니다. 셀류쿠스 왕조는 동방의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안디옥을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안디옥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새로 세웠던 신도시, 무역의 도시, 학문의 도시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의 수도였던 안디옥 그리고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 이 세 개의 도시가 바로 신약 성경 시대의 3대 도시였죠. 자, 다니엘서 예언대로 그의 나라가 나뉘어져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다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또 격변을 겪고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를 거점을 하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일대왕이 소테르 파라오입니다. 유럽 인종의 파라오죠. 일대 소테르 파라오가 정치 종교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가까운 후예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문화를 장려하고 종교와 문학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헤브라이즘, 바로 그들의 유대 신학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금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70인경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70인경 번역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성경이었던 구약성경,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사본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최초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70인경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 공동체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례 이 남자들의 생식기에 이 표피를 벗기는 이 일은 이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경악할 만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유일신관, 다신교였던 그 시대 가운데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높은 도덕률을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독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70인경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서서히 여호와 신앙이 전파되게 됩니다. 바로 헬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아주 천박한 헬라 문화에 문화에 아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유대 신학에 그들이 심취하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도. 여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이 경건한 이방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 당시만 하더라도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 성경이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이 헬라인들이 4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바울이 전도했던 중요한 선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개척자라기보다 사람 추수꾼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놓은 그런 밭에 가서 낫만 갖다 대는 그런 추수꾼에 가까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눈을 들어보라. 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을 바로 하나님께서 뭐 헬라어 성경 번역 그리고 로마 시대를 통해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만들어 놓으셨고 선교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중요한 언어적 사회 간접 자본적인 모든 경제적인 뭐 모든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